맞췄죠? 잡았죠? 라이노들이 힘든 것 같아. 오케이. 이 와중에도 섹시한 모습, 에이스에 걸맞는 모습. 안녕하십니까, 게르입니다. 굉장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저번 시즌부터 애용하고 자주 사용했던 미드 오른을 이제 초비 선수가 캐스파컵에서 꺼냈고 하드 캐리를 했더라 해서 제가 영상을 찾아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초비식 미드 오른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데 조금 있을 게리 형 28살 승격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니?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분소를 해봤는데 봉풀주른 기용 게리 형과 동일. 혹시 개투브 구독자? 장난이고요. 룬은 캐스파컵이라서 제가 상세 룬까지는 카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LCK는 룬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데 캐스파컵은 사용 룬을 정확히는 볼 수 없었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 메인 룬 봉풀주 초식의 비스킷 이것까진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룬은 아마 통찰력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부특성도 추정이에요. 추정. 상대 챔이 신드라였기 때문에 재생의 바람을 들지 않았을까. 재생의 바람 철거. 기본 스펠은 텔 전멸. 상대가 AP이기 때문에 템트리는 심연에 가면 얼건 워모그 삼신기를 갖고 4코어는 가고이를 기용을 했습니다. 원래 오른이 원래 4코어부터는 유동쪽 템트리를 가고 저같은 경우는 기사의 맹세를 많이 가는데 팀에 브라움이 있었고 브라움이 기사의 맹세를 올려서 신드라 모데카이저 등의 폭딜을 버티려고 가고이를 4코어에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에 카서스나 블라디미르가 있었으면 아마 솔라리를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을 봤는데 탑에 피오라, 리신, 미드 오른, 바루스, 브라움 팀이 올 AD인데도 미드 오른을 뽑을 정도로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미드 오른을 뽑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비식 미드 오른 카피를 해서 얼마나 좋을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니? 탈리아 같은 상대는 아마 봉풀주 들 것 같고 갈리오나 미드 아트록스, 피즈 이런 거나 요런 애들 상대로는 착취를 들 것 같아요. 오니? 초비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미드 오른을 꺼낼 수가 있어요. 야! 미드 오른 트롤 아니야? 야 너 초비 선수 가는 거 못 봤어? 아 인정. 상대가 피즈이기 때문에 근접 딜교환이 많기 때문에 착취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착취 데미지 어림도 없다. 근데 이거 이러면 2렙 돌고 탈리아 집 가야 돼. 이거 나쁘지 않아. 탈리아 피 보셨죠? 이러면은 우리 정글이 상대 정글 들어가요. 자 블루 스틸 미드 스노우볼 라인 꼬라 받고 집 갑시다. 오니? 이것까지 좀 에바 아닌가? 이거 되나? 잠시만. 어? 어 잠시만요. 오니? 이거 이렇게 해버린다고? 어 이거 에이스 견제가 좀 심한데? 뭐야 이건 또? 뭐야? 아니 이게 에이스의 삶인가? 제압되었습니다. 원딜 솔킬? 에? 아 팀은 또 병신. 어? 너도? 야 나도. 일단 주도권 나쁘지 않거든요. 이러면 또 정정글 들어갈 수 있죠. 미드를 먼저 밀어줘야 우리 정글이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미드 오른이잖아? 갱 못 피하죠. 오니? 어? 그거 맞아? 뭐지? 뭔 플레이야 이건? 오니? 어? 고치 고치! 고치더니? 까비 아 너무 달아! 아 까비 잠시만 잠시만. 아 반갑습니다. 고치 눈썹 너 뭐야?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 왜 이렇게 던져?
아니 무슨 각을 보고 드간 거야 얘는? 일단 우리 정글이 게임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파이팅 해보죠. 피즈다 피즈다 피즈다. 아이고 아이고. 어? 뭐지? 방금 플레이는 무엇을 의미한 거지? 아니 말만하지 않나? 맞췄죠? 잡았죠? 오른이 미드에 서있으면 궁사거리가 2500인가 해서 녹턴급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커버가 돼요. 이게 미드라이너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라인푸시. 원래 미드라인이 라인푸시 구리면 잘 못쓰거든요? 근데 오른은 라인푸시도 빨라. 어 잠시만. 우와 우와 빼빼빼빼빼빼빼. 난 안 죽어, 난 안 죽어, 난 안 죽어, 빼빼. 난 안 죽어, 난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소 이즈 와우. 오니? 너무 심했다 이건. 이건 어쩔 수 없어. 아 이거는 한 명이 던졌어. 계속 던져가지고 빨려 들어갔네. 아 앨리스 10연패 중이라고요? 아 진짜요? 한번 볼까요? 오우! 오우! 이 친구 아니었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아무튼 첫 판 느낌 있지 않아? 초비 선수가 괜히 쓴 게 아니야. 물론 게임은 패배했지만 느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두 번째 경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이네 조이. 조이 족밥이죠. 초비 선수와 동일한 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비 선수와 같은 캐리, 초비 선수와 같은 스킨, 초비 선수와 같은 룬.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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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오니? 상대 미드 조이 대 미드 오른. 조이 상대는 제가 거의 맨날 말하는데 수면이 WCP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조금 할만할 거예요. 딜교환 그건 한 맞을게요. 어차피 이거 미니언 때문에. 어 이렇게 썼구나. 오 이건 인정. 미니언 때문에 안 맞을 줄 알았거든요. 아 이거는 빼야되는데 무조건? 여기 조이 있는데? 뺄 수 있냐? 야 너 뭐해! 야! 야! 야 뭐해! 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방금 본 사람! 방금 봤다! 점프 씨 레전드. 아 쌍버프 뭔데! 그만 뛰죠! 잠깐만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이것도 뭐야! 그것도! 오니? 6렙 죽고 탑 뛰자! 맞췄다. 이거 잡지, 이거 점막으로 왔으니까. 그렇지! 탑 풀었어요. 미드 오르니 로밍이 좋거든. 블라디 풀어준 건 의미가 있죠. 조이는 아무것도 못했고. 이 사람 너무 지옥 같아. 달리야. 죽어주러 오는 거니 자꾸? 진짜 뒤졌을 탑 안 보였잖아 달리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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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씹으시면 돼요. 방금 수면 씹었죠? 이게 에이스의 삶인가? 잠시도 방심하면 돼. 잠시도. 넌 에이스야 고추니. 차라리 근데 제가 고통받는 게 낫죠. 베인이 그나마 프리파밍 하고 있으니까. 우! 응 안 걸려. 이게 좋긴 해 조이 상대. 아 또 에이스 견제. 으이그 진짜 나이스 탑 땄어. 이러면 내가 버텨.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건 에이스의 숙명이야. 이래서 미드 라이너들이 힘든 것 같아. 오케이 이 와중에도 섹시한 모습. 에이스에 걸맞는 모습. 이거 내가 보기엔 불치 또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얘 안 빼고 있잖아. 불치 여기 있어요. 야 이 저 X야! 야 이 X야! 아아! 아아! 초식에는 침묵 때문에 못 누른 것 같은데? 눌렀는데 안 누른 거겠죠? 오니? 야 다행이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렇게 버티고 버텨도 KDA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좀 이따 들어오신 분들이 어 뭐야 이 새끼 또 버스 받고 있어 이러면 진짜 바로 팔콘 펀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근데 같이 치겠지 푸키푸키 하면서. 그렇지 이거 누가 키웠습니까? 저 블라디미르, 저 블라디미르 이유식 누가 먹였습니까? 바로 접니다. 아우 쓸게 쓸게. 오케이
그래 쓸게 쓸게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혹시 내 팬인가? 혹시 당신 내 팬이에요? 왜 이렇게 날 좋아하지? 나 너무 좋아해. 우와! 좋았어. 고칠 좋았어. 내가 버티는 순간에 블라디 크고 있다 우리. 오니? 애들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 니다라 이웃채와! 니다라 가는 중! 컴방지 퍼킹 풀츠! 그렇지! 변환! 그렇지! 아까 내 로밍 잊지 않았지 블라디야? 그래 블라디 서울대 보내자 우리. 이게 에이스의 삶인가? 어쩔 수 없어. 이건 에이스 숙명이야. 존나 너무하네. 여러분 네 명이 몰려와? 내가 그렇게 대단해? 블라디 안 막을 거예요? 블라디 지금 개풀이 파밍 중인데? 잠깐 미니맵 보고 싸워볼까 했는데 네 명이더라고요. 오니? 아 새해가 2분 남았네. 근데 카운터 못할 것 같은데? 지금 한타인데? 나이스! 미스포츠 맞췄다. 나이스. 그렇지! 붐! 오니? 자, 고춘이 29살 승격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운트다운. 10, 9, 8, 1. 게리오 28살 승격! 아, 해피님이요. 형 이제 피지컬 딸린다고요? 아니야, 피지컬은 감소했지만 노련함이 올라갔어요. 오니? 공 20초. 무조건 앞라인. 앞라인. 한 번 빼. 그렇지, 완급 조절. 대신 막아! 그렇지. 물론 안 맞았지만. 우와! 세루! 이야, 잘해. 물론 내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풀어준 보람이 있네. 세루 구독자인가? 세루는 아닌데, 그냥 저는 블라디 보면 세루고요. 아웃솔 보면 현솔이고요. 그래요. 오니? 초비 선수의 캐스파컵 미드 오른을 약간 분석도 해봤고 직접 플레이 해봤는데 사실상 미드 오른은 제가 저저번 시즌부터 몰래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게리 형도 이제 약판에 질타를 받았는데 초비 선생님께서 캐스파컵에서 미드 오른을 딱 꺼내주면서 하드 캐리 하는 게 이제 송출이 됐기 때문에 명분이 생겼네요. 미드 오른 이제 만나도 애들 닷질 하질 않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초비 선생님. 나중에 방송 오시면 사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오른은 하시려면 무조건 궁극기 쓸 줄 알아야 돼요. 궁극기 못 쓰면 미드 오른 이렇게 트롤이기 때문에 궁 쓰는 연습은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 오니? 2020년 드디어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다짐은 2019년 연말 정산에 다 해놨고요.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2020년에 더욱더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s.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